이 차량은 1999년 이스타나 숏 6벤입니다. 어저께 올려드린 건 롱 6벤이었고 이건 숏 6벤이고 이 차량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외관서부터 볼게요. 이 차량은 그냥 엔진만 달려있고 미션만 달려있다면 매집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모든 부품들을 절단해서 부품용으로 나갈 거예요. 딱 봐도 썩었죠 그냥. 다 썩어서 부식이 많이 나 있고요. 뭐 있어야 될 부품들이 떨어져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한번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게 왜 부품용 밖에 사용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상태의 차량이라도 절대 폐차하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세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폐차금보다 더 나와요. 이 영상을 보는 폐차업자분께서 제 영상을 싫어하겠죠. 아마 나빠요 나빠요 아래 따봉을 하나 먹일 겁니다 저에게. 자, 한번 왜 이 차량이 수출이 불가능하고 부품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느냐. 물론 수출이 나가긴 나가는 거죠. 근데 바라시라 그래 가지고 부품용으로 사용될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 쇼바 있죠. 쇼바 이게 다 터졌습니다 지금. 그죠? 터져 가지고 부식이 난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괜찮고요. 여기는 괜찮은데 주로 바이어들이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도 당연히 보죠 보기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 손으로 해봐도 그죠? 덜컹덜컹 거리죠 이미. 그죠? 이미 덜컹덜컹 거리고요. 안에가 다 터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다 터져서 구멍이 난 걸 볼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아마 쇠쪼가리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네요. 저는 파상풍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게 자동차에서 나온 쇠덩어리들입니다. 쇠판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화석화된 거예요. 와, 정말 심하죠? 자, 그리고 이 안에도 이미 이렇게 다 터져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다 터져있죠? 다 터져있어가지고 제 기능을 상실했다. 뭐 저 쇼바가 터진다고 해서 바로 차가 주저앉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량은 버티는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삐걱삐걱 거리다가 갑자기 훅 주저앉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자, 앞에 쇼바 한번 볼게요. 자, 안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다 터져 있죠. 다 터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괜찮긴 한데 이 위에가 이미 터져가지고 쇼바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자,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쇼바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다 너덜거려서 이렇게 벌어지면 다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다 땡기면 다 땡겨져. 이런 식으로 다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쇼바는 이스타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차량이 부품으로 나갈지 아니면 정차로 나갈지 그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이 차는 부품용으로 나갈 겁니다. 다 잘라버려요,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라이트 이렇게 파손이 돼 있고요. 괜찮습니다. 범퍼 이런 거, 상관없고요. 라이트 깔끔하고요. 어우, 좋네요. 이런 거는 가져가서 다시 부품용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뭐 본네트,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전면부 유리, 어디 크게 파손이 없다면, 당연히 부품용으로 가능하고요. 뭐 핸다 부분들도 부품용 사용할 수 있고 뭐 이쪽 등도 마찬가지네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좋다면 당연히 부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뒷타이어 훨씬 더 좋네요. 넥슨, 와, 뒷타이어는 거의 뭐 90% 이상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은 거. 선생님, 이리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쭉 들어가시죠. 예. 예. 저 안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사장님. 예. 자, 대우 마크가 달려있고요. 대우 마크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건 쌍용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우에서 만든 이스타나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부식으로 다 터져있어요. 과감하게 제가 일반 차량들은 못 뜯어요. 상품이기 때문에. 얘 문이 안 열려. 잠시만요. 열렸고요. 일반 차량들은 절대 괜찮습니다. 일반 차량들은 절대 뜯지 않습니다. 이거 부분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뜯어지죠. 다 뜯어집니다 이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우두둑 다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게 아주 시원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차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쌀가루가 떨어져 있고 펜다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펜다의 기능을 잃었다, 차체의 기능을 잃었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수준이네요. 자, 뒤에 트렁크는 트렁크 역시 부식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다 떼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떼면은 그 전에 판금 작업을 한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장면이 굉장히 두꺼운 거는 판금 작업을 이미 거쳐가지고 한번 수리를 했구나, 그런 흔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 뜯는 거 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도장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뒤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스타나의 최대 적재량은 650kg네요. 그리고 차량 총 중량이 한 3톤 가까이 되네요. 와, 2990kg면 차량 총 중량이 얼추 3톤이에요. 얼추 3톤. 와, 이게 이렇게 무거운 차입니까? 하긴 거대해요. 동급 차량 중에, 동급 승합차 중에 이스타나보다 넓고 전폭과 전고, 예, 긴 차량이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될 게 없죠? 지금 이게 있어야 될 건데, 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전동 드릴, 배터리가 들어있고, 각종 도구들을 보니까 아마 이 차량은 전기 하시는 분이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각종 LED가 설치되어 있고, 저쪽에 중간에 라이트는 탈거된 채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닫을게요. 모델은 엘리트고요. 엘리트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슈퍼 프라임 정도 됐다, 그리고 롱벤이다, 그러면은 정차로 판매할 와, 이 문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차주분께서 여기 문을 한동안 안 여셨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와, 차주분 한동안, 이게 뭐지? 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사용하던 먹 아닙니까? 먹? 먹이고요. 이게 뭐, 이거 쫄대라 그러죠? 이거 집에 써야겠는데, 이거? 이거 쫄대, 이게 전기선, 매립하는 거, 그 장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너덜거리는 상태네요. 오! 새 거가 들어있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새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저렇게, 여기 뭐 분쇄공세 들어있네요. 여기는 미처, 찾아가지 못한 각종 공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고장난 거겠죠? 멀쩡한 걸 여기다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줄넘기인가? 아니네, 이게 뭐죠? 아, 뭐 집게, 이 안에 집게가 있네요. 집게, 악어 집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선을 연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닫지? 아, 잠깐만. 자, 닫았네요. 이게 뭐야? 아, 이 차주분께서 안경화를, 여기도 하나 있네. 야, 안경화를 채에다 버리고 하셨네요. 안경화를 버리고 하셨어. 자, 이건 어디 또, 이거 슬슬 동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분명히 어저께만 해도, 아니, 막 흙이 울어들이 갑자기 또 이게 또 매미가 울어버리네요, 오늘. 정말 덥습니다. 이 카타칼란. 야, 이거는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차주분이 버린 거니까 절도 아닙니다. 절도. 아, 절도라 그러지 마세요. 저 절도라는 말에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절도 아닙니다. 뭐지, 그 핀? 와, 귀엽다. 귀여운 돼지 잉크 핀이네요. 돼지가 잉크를 하고 있네. 저 뭐지? 저 잠시만요. 탑승을 일단 해가지고, 자, 탑승을 한번 해볼게요. 자, 키로스는, 자, 20만 키로고요. 20만 5811키로고, 키로수는 이미 없습니다. 50만이건 60만이건 70만이건 80만이건 이 차량은 부품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뒤 쇼파가 다 처지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눌러지네. 안 눌러지네. 이거는, 아, 뜨거워. 야, 이거는 어떤 그,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달마 아저씨인가? 달마 아저씨 맞나요? 달마 대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뭐지? 이 장치는 뭡니까 이게? 프로더라고 적혀있고요. 라벨 터치? 뭐죠 이게?
인쇄. 어? 뭐야 이게? 이거 누르는 장치도 있고요. 이건, 야, 이건 이스타벨 떠나가지고 신기한 장치들이 있네. 이게 뭐지 이게? 카드 체크기인가? 뭐지 이게? 아, 뜨거워. 뜨거워서 만지지 못하겠네. 뭐 이 장치가 뭔지 아시는 분은 리플을 달아주시다지. 어, 신기하네요. 신기한 장치가 들어있네. 원위치 시켜놓고요. 일단은 이, 어, 이거 굉장히 복스럽게 생기셨네 이분. 자, 조금만 나갈게요. 어, 예, 예, 다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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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예, 안에 타 계세요. 아, 차가 하나 들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겠어요. 자, 이 차량은 1999년 이스타나 6벤 쇼시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폐차 보내지 마시고, 폐차꾼보다 더 좋으니까요.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